네, 별점 3 개발 이슈. 개발하면서 개발에 대한 이슈 사항을 정리하였는데요. 게임 개발의 구성 항목 및 진행 상황 이슈별 체크 사항입니다. 보통 개발을 하면서 이런 어떤 계획, 분석, 설계, 디자인, 기획, 개발 이렇게 심플하게 뭐 일정별 완료일 이렇게 해서 스케줄러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뭐 일주부터 2월 27일부터 뭐 5주까지 해서 3월 30일까지 잡아놨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리서치 계획 분석에 스토리보드 설계, UI 구성, DB 설계, 시안 디자인 작업, 그 다음에 기획 작업, 개발은 뭐 SDK, NDK, 해상도, 개발 환경 세팅, 프로그래밍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리스트 UI 목록 정리해서 이제 일정이 이렇게 잡았는데 네, 개발에 있어서 이제 상단 바에 생명력 이걸 한 번에 다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느냐 예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지 여기까지 확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바 플레이어의 생명력 구현 이슈 문제가 있었고 HP바로 대체 예. 그리고 HP바는 플레이 HP바 처리하고 각 캐릭터별 HP바 처리도 고심하면서 색상은 어떻게 할 거냐 HP바에 대한 거 시간 카운터 작업 그리고 일시정지에 대한 거, 팝업창 계속 나가기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미완료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완료를 했고요. 스코어 처리, 목표 도달 점수 몇 점씩 처리할 거냐 그리고 점수 라벨, BG 투명도를 어떻게 줄 거냐 해서 이건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렇게 별도로 한 거고요. 상단반을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생명력 네. 생명력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정책. 그래서, 주인공, 펫, 로봇, 솔저, 메카닉, 동물, 몬스터, 뭐, 이렇게 해서, 생명력이 100개다. 총 1개 맞을 때마다 10%씩 차감하고, 생명력, 펫, 로봇, 솔저 적용 안 하고, 다른 캐릭터로 대체 가능하다. 그리고 메카닉, 뭐, 해서, 몬스터는 20% 차감되는데, 이런 것들은 50%씩 차감해서, 정말 두 대 맞으면은 종류 형태로 해놨고요. 메인입니다. 바닥과 길, 그리고 배경에 대한 부분, 3D 배경, 주라기 배경 처리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초기에 잡고 이렇게 처리하였고요. 주인공에 대한 부분, 유닛점과 주인공에 대한 그림자 처리 방법, 이거는 이후에 했습니다. 바닥도 터레인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후에 넣은 거고요. 펠 로봇솔저에 대한 로봇, 기즈모, 머즐에 대한 어떤 적용 부분도 중간 보름 정도에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동물, 말, 코뿔소에 대한 애니메이션 적용을 했었고 공룡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적용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상단에 먼저 이거 하다가 HP바 적용하고 그 위에 또 공룡 애니메이션 또 추가하고요. 천사 동상의 공격, 주인공 공룡, 동물에 대한 공격력도 처리하고 장애물 1, 2 그래서 하나 첫 번째는 이제 얼음 장벽을 해서 주인공과 동물 이동을 방해하고 두 번째는 이제 주인공만 방해하는 형태로 해놨고요. AI에서 군집 처리를 해가지고 새
처리하였고 드래곤 16마리, 새 7마리 애니메이션까지 적용하였습니다. 방어막, 비동시 방어막 메커니즘만 적용하는 것, 그리고 방패 크기, 위치 조정도 작업을 했고요. 방어막에 총알 반사 불꽃 적용, 이거는 이슈가 되었어도 미적용하였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또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적용 못해서 그냥 방어막이 그냥 무늬만 방어막이고 빨리 도망가는 어떤 부스터에 대한 부분들로 그거는 방어막 하면 좀 멋지겠죠.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좀 시간이 더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정상에 그냥 이렇게만 방어막만 하자. 불꽃반사 이거는 적용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스터에 대한 거 메카니만 적용했고 공격에 대한 천사 불꽃 유도탄 불꽃과 꼬리에 이제 꼬리까지 있는 불꽃을 처리했고 방패에서 유도탄 자동 공격 후에 넣었고요. 총알 그래서 펫 로봇솔저가 몬스터 전용으로 공격하는 거 장애물 1,2 불꽃 반사 적용하는 거 또 이동 경로는 후반부에 적용했는데 내비게이션 메시를 구웠다 메기하고 오프 메신 레이크와 점프 적용하고 코드와 큐브의 복합 적용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에너지 동상에 부딪히면 HP 20%씩 증가되고 오크상의 머리 위에 공격력 동상 뭐 해놨고요. 구슬도 가지고 코브대 6마리 옷 랜덤 노출하게끔 또 후반부에 또 아이디어 나가지고 넣었고요. 불꽃 반사 그래서 튕기고 5초에 사라지게끔 했습니다. 아이템 금 아이템 발견 터치시 한 개씩 금보다는 그게 그거죠. 크리스탈 자색 크리스탈이니까 에메랄드 같은 거겠죠. 물 쉐이더 터레인 골짜기에 물 쉐이더 적용했는데 이건 책을 한 권 보고 거기에서 작업해서 결국 책 한 권에서 나온 작업 양이 요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걸 아끼다가 여기에 적용하였습니다. 용량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게임 오버. 길에서 떨어져 물에 닿거나 HP 0이면 게임 오버 된다. 그리고 게임 승리. 요 페이지 맨 마지막에는 페이지 구성하면서 추가로 오버 승리 또 이런 것도 넣었는데 목적지까지 도달 끝남. 그래서 순간 이동까지 해서 박스 62개 해서 완료를 했고. 하단부 공격 포인트인데요. 조이스틱 주인공 앞뒤 좌우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없어서 그러니까 앞 애니메이션 유닛장에 조이스틱에 적용하려는 뒤에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황당하죠. 다른 거 쓰려고 해도 너무 이쁘고 유닛장이 그래서 뒤에 없어도 그냥 조이스틱으로 좀 하면 되겠다 해서 과 좌우로만 해서 다 조절하게끔 처리했고요. 로봇 조이스틱 패스로 캐릭터 조이스틱과 동일하게 움직이게끔 하였고요. 일반 공격 단순 공격은 총알 한 개 나가고 폭격원은 발사체 구현하고 상단 배치 수직 공격 들어갔고요. 폭격2는 불꽃 반사 폭격3는 불꽃 반사 화염은 화염과 화염과 폭발 해서 세 개의 공격은 폭발력으로 주변 캐릭터들이 물리 이동 공격하면은 이 폭발력이 생기면서 캐릭터들이 막 밀리는 형태를 넣었습니다. 보스터는 두 배 빠르게 통과하기 방어막 방어막 생성하기 점프는 펠 로봇솔저 점프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 있는데 이걸 넣었습니다. 기타 승리 페이지 목표 도달 시 승리 페이지가 구성되는 것 게임 종료 때 게임 오버 페이지 중 이동 스테이지 구성은 12단계로 작업해놨고요. 맵 구성도 12단계 데뷔 메시 12개의 맵과 동일하게 구성했고 아이트윈 적용해서 시작과 목표까지 플레이 영상 프롤로그로 작업해놨습니다. 이슈 관계 최적화 작업 최적화 진행을 못했고요. 레벨 디자인 전체의 레벨 디자인을 적용 안 했습니다. 맵 디자인 12개 중에 하나만 이제 적용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는 적용 안 했고 배경
음원 3개까지 넣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데이터 저장 및 구현, 스코어, 패스, 타임, 저장 및 구현 이것도 서버가 없어서 그냥 뭐 플레이어 프리팹으로 해서 하기에는 뭐 랭킹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뺐습니다. 대화창, 미션 퀘스트도 생략을 했고요. 테스트 앱 기능, 기능 구현 체크를 완료했고요. 테스트 PC상에서 또 완료했고 또 핸드폰상에서도 APK를 완료했습니다. 수정 작업 후에 수정 완료 후 추가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문서 정리, 기획 문서는 초반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작업을 이었습니다. 개발하면서 사이사이에 게임 개발 이슈, 개발 이슈 정리는 기존에 나와있던 걸 계속 모아서 정리했고 플레이 영상, 부가 설명을 한 영상 작업도 이틀에 걸쳐서 했고요. APK 시연에서 게임 시연을 발표를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에 맞게끔 너무 줄였나?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적용을 색깔별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상단바, 그리고 생명력, 메인 작업.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그리고 추가될 수 있는 기능,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했고요. 뒷부분에 한꺼번에 몰리죠. 오크 동상 이런 부분들, 이거는 계속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하단 메뉴는 초반부에는 단순한 조이스틱과 일반 공격에다가 중간지는 폭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방어 부스터 책을 참고해서 또 넣었고요. 그리고 승리 페이지는 페이지 구성을 위한 부분으로 해서 추가하였고, 문서 작업들 몰아서 테스트랑 사실 중간중간에도 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작업을 한 내용입니다. 개발 이슈 관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레벨 구성, 캐릭터 생성 시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표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계속 고쳐서 어떻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요 세 가지 부분이 있고 상단, 메인, 하단, 그리고 차별, 레벨에 따른 차별화, 그리고 이건 캐릭터 생성 시간, 레벨에 따른 각각의 초급, 중급, 상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시간이 점차 단축되면서 7초, 8.5, 16초, 12초에서 모두 나오는데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갈 수 있느냐 그거를 구성을 이렇게 작업을 잡았고요. 맵 구성 작업 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2단계까지 이렇게 그냥 단순한 구조로 잡았는데 실제 구현한 거는 거의 이 두 번째 형태, 일렬이 아니라 공중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 레벨 2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맵을 이제 컨셉을 이제 작업을 해놨고요. 그래서 사이트 맵은 뎁스로 1뎁스, 2뎁스, 3뎁스, 3단계로 되어 있고 메인에서 스테이지, 뭐 옵션, 크레딧에 나가기 해서 이제 상세하게 2단계에서는 이렇게 가장 심플하게 해서 뒤로 가기, 뭐 앞으로 가기, 스테이지 12까지 해서 게임 종료, 그리고 게임 시작되면은 앞뒤 버튼, 공격, 플레이, 조이스틱 또 이런 간접적인 형태로 잡고 진행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게임 개발에 대한 이슈 사항들은 그때그때 나온 형태, 그리고 뭐 원노트나 뭐 트렐로나 구글 캘린더 그리고 각각 메모 쪽에 정리하면서 계속 가능한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타진하면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